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지금 고양이 지금 수색 중에 있습니다. 어, 수색을 왜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여기 구조해야 될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고양이를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 탐정으로서 고양이를 잊어버린 분들을 대신해서 고양이 성향이나 습성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동 경로를 파악해 가지고 실제로 고양이들이 숨어 있을 만한 데를 동선을 추적해 가지고 직접 잡거나 아니면 장비를 동원해서 포획을 해 가지고 반려인한테 집으로 돌려보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미고 저기 새끼도 하고 같이 있어요. 이거 오늘 어떤 걸로 의뢰를 하신 거예요? 아, 제가 돌보던 그 아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새끼가 네 마리 있는데요. 원래 다섯 마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파트 내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학대로 인해서 지금 한 마리가 죽었어요. 제가 얘들을 구조해서 지금 방을 따로 얻었거든요. 그래서 케어를 해주려고요. 제가 얘 때문에 지금 애들 밥 주러 다니는 미니 캣맘이 됐는데. 예. 장비들이 많은데 어떤 장비들입니까, 이거는? 일단 이거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는 이게 드롭 통듯이라고. 다수의 고양이, 즉 한 마리가 아니고 두세 마리 이상을 잡을 때 써야 되는 장비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 마리를 좀 잡나 보네요. 예, 오늘 여기는 어미 고양이하고 또 한 3개월 정도 된 새끼 고양이 네 마리 총 합해서 다섯 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물병원에 일단 데려 줘야 됩니다. 땡기잖아요. 멀리서 땡기잖아요. 그럼 이게 자빠지면 다 잡히면 네네. 이걸 들고 와서 옆에 세워놓고 누르고 있어요. 네네. 저번에 광면 그 매너에 묻힌 고양이 구조하는 걸 보고 구독자였고 네, 바로 옆 동네라서 아, 내가 외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와드리러 간 게 인연이 돼서, 예,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구조 채널은 빨리빨리 잡을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다가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급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탐정님은 경험도 많고 하셔서 그런 것도 겪으셨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최우선은 고양이 안전을 우선으로 하시니까. 고양이를 보면은 목소리가 달라지세요. 콧소리를 많이 내시고, 정말 진심이에요. 이거. 나왔을 때 안 잡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 다 같이 동시에 잡아야 이제 다른 고양이가 잡히는 거를 얘들이 다른 안 잡힌 고양이가 보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예민해져서 통대서 또 아예 오지를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에 다 같이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각각 지금 따로 잡으면 되는데 안 보이는 애들이 의미가 없으면 도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심각하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고양이들은 자기 영역 안에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역 안에서는 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 영역 밖을 벗어나게 되면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자꾸만 이동을 한다거나 남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얼른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급하게 이동을 해서 이제 보호자분이 찾기 힘든 곳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 우리 오브의 고양이라고 지금은 무지개 다리 걷는 고양이가 있는데 제가 그 고양이를 오브에를 그때 직장 다닐 때 제가 실수로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고양이 우리 오브에를 찾는다고 주변을 미친듯이 돌아다니면서 7시간 만에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이래 잊어버리면 반려인들이 이렇게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가족 같은 고양이를 잊어버리면 사실상 많이 힘들구나. 이래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래 잊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봉사일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양이 탐정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려인들이 진짜 찾기 힘들고 가만히 두면은 뭐 굶어 죽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고양이들을 이제 찾아 제가 이제 노력해서 찾아준 게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죠. 집에 왔다. 콩콩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고양이는 저의 전부인 것 같고요. 제가 고양이를 구조하거나 잊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이런 일이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뭐 일종의 업이라는 뭐 사명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죽는 날까지 고양이를 위해서 살 계획입니다.